EA 스포츠 FIFA Online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 시즌 2. 사이드를 지배한다. 파고드는 지략가 양진혁. 안녕하세요. 저는 4강 진출한 양진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양진혁 선수입니다. 양진혁 선수가 정세현 선수와 함께 득실차에서 앞서면서 비조 1위가 됐는데 3억 5천만 EP를 획득을 했어요. 이번에 진짜로 좀 많이 신중하게 게임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꿈에서도 지는 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또 운 좋게 이겨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과연 8강 두 번째 경기에서 양진혁이 예상대로 승리를 따내게 될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이어지는 8강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3백과 4백을 병행하는 이 강성훈 선수인데 지금 3백으로 나왔거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3-4-3이라는 특이한 포맷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포맷에 대해 제가 적응하려고 많은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강성훈 선수 3백인데요. 오른쪽 측면 지금 공간, 호날두 선수 뒷공간이 지금 많이 비어요. 드롭바, 비주얼 제나탄 골! 선제골! 양진협 선수의 완벽한 페이크예요. 강성훈 선수가 컨트롤도 좋고 노련미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점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오히려 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역으로 제가 더 그렇게 하니까 강성훈 선수가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뚫립니다. 제라드가 단독입니다. 거의 골이 나오는 완전히... 네. 안 나오네요. 아, 좋은 패스! 아, 이대로 끝납니다. 1대5로 먼저 양진협입니다. 네, 부킹이 뒤쪽으로 들어옵니다. 오른발을 너무 얕았네요. 두 번째 경기에 저도 찬스가 많았는데 그 점을 못 살리고 호날두 킥에 드롭바! 우리 중앙에서 연결됩니다! 호날두! 실점도 좀 어이없게 못 끼는 바람에 이피 획득에서 좀 많이 깎였던 게 그게 좀 아쉬워요. 왔나요? 두 번째 경기인데 골키퍼 등 맞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키만 좀 더 컸다면 그 선수가 그걸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드롭바예요! 드롭바입니다! 슛골! 드롭바의 그런 움직임 분명히 아프리카 4강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인천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변을 일으켜서 꼭 다음에 PC방에서도 좋은 아이템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의 힘 강했습니다. 서울 대표의 장동훈 선수입니다. 압박 수비도 저랑 비슷하게 많이 좋기 때문에 압박 수비만큼 뒤에 공간도 많이 빌 거라 생각하고 그 점을 많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동훈아, 이번 4강전에서 패드가 누가 진정한 넘버원인지 가려보자. 화이팅!